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은 6년 전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나빠졌다며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해당 구청으로부터 공모 신청이 반려되자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혁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최근 종로구 창신 숭인동 일부 주민들이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반려 공문을 받고 행정심판을 예고했는데 바로 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창신 숭인동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어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시와 종로구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나 역사 문화 보존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네.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국토부가 관련법을 근거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서 정한 사업 중 하나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창신 숭인동이 도시재생사업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배제한다는 건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시비와 국민의 참여권 제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부당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서울시는 도시재생지가 제외된 근거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 매몰비용이 든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이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 때 매몰 비용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서울시장 재량으로 주민 동의율을 50%에서 30%로 낮춰 추진해 놓고서는 도시재생 사업은 반대 주민 동의율하고 관계없이 취소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또 창신 숭인동 도시재생사업은 6년 전 4만 명의 인구 가운데 3%인 140여 명만이 참여해 주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주거 환경의 질 향상이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창신 이동의 경우 지난 2016년에 비해 올해 인구가 3천 명 정도 줄고 주거 환경도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행정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행정심판은 최소한 3,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진위는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서 제기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구와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변경과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이 반려된 창신 숭인동이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